구독, 좋아요 해주세요. 뿅. 궁금하네요. 여자는 나이 들어가면서 애교가 느나요? 사람마다 다르지 않을까요? 사람마다 다르지 않을까? 나이가 들어갈수록 애교가 느는 사람도 있고, 아니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좀 점잖아지는 사람도 있고,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. 그거는. 아, 제가 애교가 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? 같아서요? 에이, 저는 제 초반 방송 보시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애교 말투예요. 제 하이라이트, 옛날 하이라이트 안 보여줬어요? 럭키 세븐! 8개 감사드립니다! 아, 이거 감사합니다. 아, 세계 선물 감사합니다. 아, 세계 선물 감사합니다. 아, 네개 선물 감사합니다. 또 5개 선물 감사합니다. 6개 선물 감사합니다. 7개. Shut up! 8개? 막 그랬었는데요. 어? 그리고 그 아울라스트. 아울라스트 못 보셨어요? 아울라스트 할 때 이거 뭐야? 나 간다! 이제부터 내가 하는 거야 지금. 점프 어떻게 해? 점프. 점프. 점프 어떻게 해? 스페이스. 안 가죠? 스페이스 했는데 왜 안 가죠? 이거 뭐야? 계속해줘. 이거 뭐야? 뭐래? 뭐래? 뭐 어떻게 해야 돼? 이거 눌러야 돼? 아니잖아. 지금은 이제 그냥 막 이거 뭐라는 거야?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. 막 이럴걸? 어쨌든 이제 그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 나도 모르게 애교가 들어가 있는 말투였다 하면은 지금은 사실 갑자기 어쩌다가 여러분 이거 해주세요 막 이런 거 아니고서야 그냥 지금 이 말투는 그냥 제 말투죠. 사실 방송 초반에 시작했을 때는 뭐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뱅뱅님 저 26살이요 저도 모르게 약간 목소리 톤이 한톤 올라가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했었던 거지. 풋풋했네요. 아무 말도 하지 마.